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11일 토요일 손상래 TV 뉴스 까보기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까보기 할 뉴스 브리핑부터 듣겠습니다.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을 포함한 범진보가 180석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이날 유시민이 자신의 유튜브 방송에서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이 압승할 것이라고 예측한다면서 그 이후로 통합당이 선거에 어려울 때 다른 어떤 방법도 없을 때 보여주는 행동 양식이 있다는 발언을 한 것인데요. 얼마 전 한교안 대표가 자신의 지역구인 종로 마로니에 공원 기자회견에서 큰절을 두고 한 말처럼 보입니다. 또한 같은 방송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향해서도 식물총장 상태라고 평가하면서 최근 자신의 이름이 언급된 채널A 기자와 현직 검사장 유착 의혹에 대해서 검찰이 덮으려 한다는 주장까지 했습니다. 유시민의 예측, 과연 맞을지 오늘은 유시민의 발언을 두고 한번 까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아무리 봐도 유시민의 마음이 좀 조급해 보이지 않습니까?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패배한다면 자신이 어떤 꼴이 날지 본인도 잘 알고 있는 듯합니다. 아니라 다를까, 지난 9일 검찰이 신라젠 전 임원인 각병학과 이용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본격적으로 수사에 들어갈 신호탄을 쏘았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유시민의 엉덩이가 뜨끈뜨끈해지면서 뒤통수 쪽으로 식은땀이 쪼르륵 흐를 것이라고 봅니다. 아마 본인은 검찰에 갈 것이 아차 네 바로 여기까지 왔구나 이런 판단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서야 이렇게 허무맹랑한 말을 막 할 수 있겠습니까? 사실 유시민의 발언을 봐서도 지금 좌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미래통합당 같은 이 야당이 아니라 윤석열 검찰을 더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예전이면 잘 한번 보십시오. 두 분 방송에서 여러 번 거론을 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윤석열 총장을 향한 이 법력권의 비판의 강도가 선을 넘어서고 있지 않습니까? 원래 도둑이 재발질이다고 선거를 앞둔 시점에 자신들의 경쟁자인 통합당을 향한 비판보다 오히려 윤석열 총장을 향한 엄포, 엄해, 공작, 쿠데타, 온별 소리를 다 내고 있습니다. 좌파들에게 이번 선거는 제가 보기에는 통합당을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 이게 문제가 아니라 윤석열 검찰을 끝낼 수 있느냐 없느냐 기로에 놓인 선거라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다시 말하면 윤석열을 죽이고 조국을 구하느냐 조국을 죽이고 우리 다 죽느냐 아마 이 고민에 빠져있고 그 조바심이 자꾸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이번 선거에서 우파가 이기거나 또는 근소한 차이라도 좌파들이 이기면 그야말대로 윤석열 검찰이 어떤 방법이 됐든 좌파들을 초전박살 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뭐 우파가 이기면 그 바람 타고 작살내야 되고 우파가 지면 칼이 다시 윤석열 검찰총장이 온다 생각하면 역공을 펼쳐야죠. 작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유시민이가 이래도 저래도 난공불락이야. 민주당 플러스 범여권 180석 압승이라는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꺼내면서 대깨문들을 선동하는 듯한 여론몰이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선거판을 보십시오.
아니 선거에 집중해도 모자랄 판에 난데없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연일 거론하면서 무슨 윤석열 총장이 사퇴할 것이다. 윤 총장이 감찰을 못하는 것은 검찰의 비리가 나올 것 같아서 그렇다. 뭐 휴가 갖는 것도 또 뭐 어쩌고 작당한다. 거짓말하고 대도 않은 말을 지금 막 떠들어냅니다. 신들린 사람처럼. 그냥 자신들의 희망사항을 마치 금방 내일아침에 올 것처럼 사실인 듯이 떠벌리고 있다는 거. 심리학적으로 봤을 때 똥줄이 타거나 조바심이 아니면 이런 행동 잘 안 나옵니다. 한두 사람이 아니잖아요. 제가 오늘 이전 방송에서도 얘기했다시피 지금 한번 보십시오. 유시민만 아니고 유시민, 이해찬, 추미애, 항희석, 최강욱이 또 무슨 검사 하나, 또 무슨 교수 하나 뭐 바글바글합니다. 이거는 좌파들이 보기에도 자신들에게 칼을 휘두르는 사람이 바로 윤석열 검찰이라고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을 보십시오. 자신을 향해 열릴 말도 안 되는 허위 사실과 모함이 계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육중한 몸으로 최대한 말을 아끼고 있습니다. 모르기는 몰라도 지금 윤석열 총장의 모습을 볼 때는 좌파들을 초전박살 내기 위해서 칼을 계속해서 갈고 있는 상황입니다. 윤 총장은 칼을 너무 많이 갈다 보면 중국 속담이 아니고 우스갯소리로 아버지의 원수를 갚으려고 칼을 30년간 갈았더니 이 긴 칼이 요만해졌다는 웃기는 말이 있습니다. 너무 가지 마시고 칼 날만 딱 세워서 딱 대기하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더 무서운 것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쥐고 있는 이 칼이 한 자루가 아니라 여러 자루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지난 조국 사태 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윤석열 총장 몰아칠 때는 사정없이 몰아칩니다. 결국 그 뻔뻔한 조국이 스스로 사퇴까지 하도록 만들지 않았습니까? 즉 윤석열 총장은 파리 잡는 방법만 아니라 좌파를 잡는 법을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고 봅니다. 제가 아마 누차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좌파들을 공격하거나 좌파를 때려잡는 데는 숨 돌릴 시간을 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윤석열 총장이 그 당시 조국을 잡듯이 그냥 정신 못 차리게 마구 몰아쳐야 좌파는 잡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머리 좀 껴있는 좌파들은 이걸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윤석열이란 사람이 우파만 아니라 우파보다는 오히려 좌파를 잡을 줄 아는 사람이란 것을 조국 사태를 통해서 좌파들도 확실히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이 중요한 선거판에 통합당이 아니라 갑자기 검찰총장을 모함하는 이런 짓거리들을 연달아 계속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오랜 생활 기자 생활을 하면서 수차례 선거판들을 봤지만 검찰총장이 선거판에 이렇게 부각되는 것은 아마 제가 본 기억이 별로 없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찾던 좌파를 때려잡을 수 있는 공격수가 바로 윤석열 검찰이라는 것을 좌파들 스스로가 인정해주고 있는 겁니다. 거꾸로 생각하면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우파가 승리해야 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뭐 크게 이기지 않더라도 우파가 이기기만 하면 윤석열 검찰이 제대로 이렇게 한 방을 놔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우파 후보들에게 표를 줘도 문재인 정권과 목숨 걸고 싸우지 않는다는 이런 걱정하는 분들 많을 겁니다. 아이고 표 좀 뭐야? 지금 하는 꼬라지 보니까 문재인 정권 목숨 걸고 나와서 싸울 사람 아무도 없는 것 같은데
이래서 투표를 포기하거나 아니면 엉뚱한 데다 들이찍는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우선은 윤석열 검찰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좌파들이 이기지 못하는 선거판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유시민이 어제 윤석열 총장을 두고 자신의 입으로 식물 총장 상태라고 이야기했는데, 이야, 유시민이 제가 보기에는 이 식물 도감을 제대로 못 본 것 같습니다. 식물이 나약한 식물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식물 중에도 식충식물이라는 게 있습니다. 바로 벌레를 잡아먹는 식물 아시죠? 우리가 딱 잡아먹는 이런 식충식물이 있다는 거, 이걸 유시민이 모르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을 젖먹는 벌레나 기생충 같은 존재들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유시민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인정을 하지 않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지난 조국 사태를 돌이켜볼 때 윤석열 검찰이 잘한 것은 대한민국의 버러지 같은 자들을 보면 아주 치를 떨도록 보였다는, 확실히 보여줬다는 겁니다. 지난 조국 사태 때 검찰이 조국 일가에 대한 압수수색을 한 것에 대해서 그 당시 유시민이가 뭐라고 했습니까? 윤 총장이 내가 사모펀드를 좀 아는데 조국 완전 나쁜 놈이고 사법 처리과입니다. 대통령을 직접 만나 조국 장관 시키면 안 된다고 말을 해야 된다는 취지로 말을 했다고 밝히지 않았습니까? 유시민이 밝힌 그대로입니다. 윤석열 검찰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나쁜 놈이 누구이고 누가 대한민국의 적폐인지 제대로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유시민이 윤석열 검찰총장이 식물총장 상태라고 폄하해서 말씀드리지만, 윤석열 총장이 좌파 버러지들을 잡아먹는 가장 날렵한 식충식물로 일컬어진다는 것, 유시민이 어서 깨달아야 할 텐데 걱정이군요. 유시민 씨, 여기에 잡혀먹고 후회해봤자 다 소용없습니다. 모르기는 몰라도 아마 윤석열 검찰이 잡아먹을 순번까지 다 정해놨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유시민, 당신이야말로 번호가 좀 앞번호에 당첨되지 않겠습니까? 또 요것도 모르고 또 이 1번 누구, 2번 누구, 3번 뭐 이래가지고 명단 짝서는 뭐 요것도 블랙리스트 만들었다고 또 문제될 수 있으니까 머릿속으로만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번만큼 대한민국의 미래를 누구나 예측할 수 있는 총선도 없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누가 이기느냐에 따라서 그 그려지는 대한민국의 미래가 너무나도 명확하지 않습니까? 대한민국의 적폐를 처단하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의 망가진 정의를 바로잡기 위해서라도, 대한민국을 갉아먹는 이 버러지들을 잡아내기 위해서라도 이번 총선에서 반드시 대한민국을 위한 올바른 한 표를 행사해야 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정치인들의 한마디 한마디에 우리가 흔들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대한민국의 미래는 전혀 그들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지금 좌파 때려잡을 공격수는 윤석열 검찰이라는 것이 이미 좌파들에 의해서도 입증이 됐고 전 국민이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윤석열 총장이 새로운 적폐, 대한민국을 말아먹는, 대한민국을 공산화시키려는, 대한민국을 완전히 망가뜨리는 이런 자들에게 칼을 휘두를 수 있는 환경만 만들어주면 되는 것입니다. 상상만 해도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좌파들을 정신 못 차리게 휘몰아칠 윤석열 검찰의 모습, 그 모습만 생각하고
투표장으로 가십시오. 그래서 꾹 찍으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지금 감옥에 갇혀 있는 정강문 목사는 총선을 앞두고 집회 등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자유우파정당들을 지지해달라는 취지로 몇 차례 발언을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지금 현재 서울구치소에 구속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유시민은 어제 자신의 유튜브 채널에서 민주당에서는 조심스러워 130석 달성에 플러스 알파를 위해 노력 중이라고 말하고 있다. 비례 의석을 합쳐서 범진보 180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즉 유시민의 발언은 더불어민주당을 포함한 범여권 이게 180석 확보를 장담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공직선거법 제58조는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 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선거법 위반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 지지 또는 추천, 반대. 자, 그렇다면 제가 보기에는 정강훈 목사나 유시민 발언 뭐 좀 비슷비슷한데 왜 전 목사는 구속식이고 유시민은 이렇게 멀쩡합니까? 더욱이 지난 2004년 총선을 두 달 앞두고 노무현이 국민 여러분께서 열린 우리당의 압도적 지지를 보내 주시기를 기대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서 총선 개입 혐의로 탄핵 소추를 당했던 일이 있습니다. 당시 헌법재판소는 정당의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 발언을 한 건 선거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렇다면 정강훈 목사는 정당의 후보자가 결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특정 정당의 지지 발언을 한 것이고 유시민은 특정 정당의 후보자가 결정된 상태에서 발언을 한 것입니다. 이제 누가 고소고발이 들어가겠죠. 솔직히 이렇게 따진다면 지금 누가 감옥에 가 있어야 할 사람입니까? 노무현한테는 선거운동이 아니고 정강훈 목사에게는 선거운동이다. 이러니까 우파에서 정강훈 목사의 구속은 우파 때려잡기 탄압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빨리 석방하십시오. 그게 정답입니다. 지금까지 선상TV의 뉴스 까부기를 시청해주신 시청자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시청자 여러분과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